멤버들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네. 저 편지를 써가지고 경서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 다음 경서 형이 그 편지를 우리 8명 멤버들한테 주고 우리 멤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그리워해서 우리 멤버들이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 멤버들이 각자 초능력이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8명이 모였는데 난 분명히 8장의 편지가 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아니 소영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좀 SNS가 발달해서 네. 누군가 한 명이 스캔을 뜬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뭐 일단은 뭐 폰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소문내고 이렇게 다 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디오씨가 아시겠죠? 아, 경평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SM스러운 상황극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밥? 아니요. 아마도 시작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안 드셨을 거예요, 맞죠? 네. 배고프죠? 네. 아마 공연 끝날 때쯤이면 또 배고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공연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아시겠죠? 오늘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공연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은 보게요. 좋아. 일단 도착도 3일째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도 했었는데 고척돔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연했을 때 기억나요? 네! 그때 엑소를 몰랐다. 설마 들겠어요? 아 든다 저기 든다 눈치 보고 든다 저기 저기 든다 저기 든다 막 든다. 아 저희가 최초로 고척돔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콘서트로 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굉장히 어제 공연도 그렇고 엊그제 공연도 그렇고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엊그제 어제 오신 분들 굉장히 잘 즐기고 오셨거든요. 오늘도 즐길 수 있어요? 네! 준비 단디하고 왔어요? 네! 오늘 밖에 되게 추웠죠? 아니요. 네. 그냥 물어봤어요. 뭐. 별 뜻 없었어. 아무튼 오늘 공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준비한 무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땡큐.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이 사람이 집어서 맞는 거 보였어. 아 사실 제가 이스투마인 정말 있잖아요. 자꾸 이런 대사를 치고 싶어요. 킹스맨이 되고 싶은가요? 사실 킹스맨. 킹슈맨. 아 네. 좋네요. 여러분 엘리시온 이름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콘서트 이름 중에 엘리시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E X O L 다 같이 있잖아요? 그쵸? 마치 우리 LED랑 함께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아. 하나. 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네네. 내 영어 이름을 엘리시온으로 부른다고. 네. 항상 그러면 LED랑 같이 있는 기분. 성은 뭘로 할 거예요? 네? 성. 김씨 엘리시온. 저기 김씨 네. 김씨예요. 아, 예. 아. 지씨가 아니라.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방금 전에 저희 으르렁 무대, 그리고 콜미베이비 무대 되게 오랜만에 보죠? 네! 어땠어요? 좋아요! 네, 으르렁 때 저희가 레드포스랑 싸우는 거 봤어요? 네! 저희 응원했어요? 네! 그래서 이겼나 보다 그러면 저희가 이겼어요? 네, 저희가 이겼어요. 저희가 질 줄 알았어요. 네, 진짜 앞으로 지금 이 시간 후에도 정말 멋있고 되게 아름답고 되게 성스러운 무대가 준비되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저희와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공연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박수! 고생 많았다, 오늘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멀지? 네? 진짜 멀더라고. 아, 저희도 그런데 너무 그렇고. 네. 저 혹시 3층, 4층 잘 보여요? 오, 진짜 잘 보여요, 저희. 1층, 2층도 잘 보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넓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꾸 네. 분위기가 뭔가 내가 말하면 끝나는 것 같지? 나는 다음에 이어가고 싶은데 집중하는 거야. 내가 이 느낌 잘 알아. 아, 여러분 저희 오프닝 어땠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다? 저는 한 명 있어요. 뭐 있어요? 그리고 막 포에버 했을 때 판넬에 사라지면 멤버 바뀌는 거 잘 보였어요? 네! 혹시 나는 뒤에 숨어있는 거 봤다, 손? 아, 여기 몰라. 아니, 거짓말. 거짓말 좀 하세요. 오픈 척 해요. 오픈 척 해줘요. 뒤에서 이런 거 걸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저희가 이번 공연을 정말 오프닝부터 너무 다른 여태까지 했던 공연들과는 좀 더 색다르게 연출을 해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알차게 준비한 무대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쉬운 만큼 남은 무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즐겨봐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 그 새로운 장소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체 무슨 네? 자체 무슨 뭐가 됐어? 다시 왔습니다. 네. 새로운 장치들과 무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LED 그리고 또 여기 달림 뭐라고 더듬이 더듬이 더듬이라니 숙주 정답이었어요. 숙주 씨 센서 오해하지 마세요. 센서예요. 영가 씨였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 그만해요. 센서입니다. 더듬이 아니고 센서. 영가 씨랑 더듬이 아니고 센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무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기대해서 봐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6개월 만에 뵙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그리고 애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해서 진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은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이거 얘기를 했는데 조명 센서라고만 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안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이 뒤에 딱 왕따방 두 개 있다. 엄지차? 종이 씨 뒤 등 한번 보여줘.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비하원이네요. 자, 디오 씨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센서 때문에 이 핀 조명이 저희를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하죠?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콘서트가 발전됐어요. 진짜 네. 디오 씨 대단해집니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디오 씨. 디오 씨. 왜 자꾸 너의 손짓 할 때 머리도 없으면서 머리 자꾸 숙이는 거야? 습관이 습관이? 근데 그 가사 자체가 네. 살짝 머리를 쓸어 올리는 게 네. 있는데 그래서 살짝 머리 쓸어 올려봤는데 이게 진짜 안 돼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머리도 없고 자꾸 머리를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세게 머리를 올린 느낌이야. 살짝이 아니고 머리를 정말 밀어서 세게 올려가지고. 아무튼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찬양. 안녕하십니까. 찬양. 찬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아니야.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의 데뷔 이래로 이렇게 멘트를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새로운 거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앞에서 멤버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 수아 형이 엘리시온에 대해서도 얘기해줬고 세윤이가 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백현이가 고척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석이 형 앞전 무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대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카이 디오가 이번 콘서트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 정리 잘해서 역시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의견이고 이하 동료. 아 그리고 뭐 또 아까 먼 길 오셨다고도 얘기했고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처럼 이게 사실 백현이가 해야 될 말인데 제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아 뭐 앞전에 저도 물론 이렇게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콘서트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하나 생겼어요. 뭐죠? 궁금해. 저희가 이번 콘서트 최초로 스탠딩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와, 금빛이야! 금색이야, 금색. 네, 이 스탠딩 마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금색, 순금, 우리 수강의 사비로 구입한 바로 그 스탠딩 마이크. 여기 엑소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있고 스탠드. 모든 멤버의 키에 맞춰서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를 저희가 지금 측정을 했고요. 이만큼 저희가 이번 콘서트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스탠딩 마이크는 물론 여러 무대 장치 그리고 콘서트 VCR 저희 무대 속에서 정말 숨겨진 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네.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알았죠? 네! 그럼 이 스탠딩 마이크로 무슨 노래를 불러드릴지 혹시 아시나요? 국민이라고 다 아시는군요. 국민이라고 불러드릴게요.